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배우락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에서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 보면 첫 번째로 전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시 조건,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방법.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겠는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위험물 산업기사가 하는 일은 무엇한 일을 하는가? 위험물 기능장처럼 위험물 산업기사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기능장 바로 하위 자격증이 위험물 산업기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제조소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통틀어서 위험물 제조소 등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뭐뭐 등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죠? 또는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와 같은 위험물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분무 등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물분무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설비를 우리가 물분무 등 설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포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안전관리, 위험물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 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 시키는 사람이 위험물 산업기사가 되는 것이다. 가스 생산 기계, 및 장비를 운전, 충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는 사람이 위험물 산업기사가 하는 것이다. 이 위험물이라고 하면, 그죠? 산화성 고체도 있고, 자기 반응성 물질도 있고, 인화성 액체,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다루는 위험물들이 대부분 다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화재라든지 폭발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그 사고의 규모가 대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로 하여금 사전에 이와 같은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하면 많은 기간이 걸리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죠? 사전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죠? 좋은 음식도 찾아 드시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위험물 산업기사가 우리가 취업 분야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하는가,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로 본다면 도료, 고무 제조회사, 금속 제련, 유기합성물 제조회사, 염료, 화장품 제조회사, 인쇄 잉크 제조회사, 소방직 공무원, 그 다음에 정류업체, 제약업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형기관이다. 그죠?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전문업체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구별을 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유해화학물질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유해화학물질. 이 유해화학물질도 우리가
유해 화학 물질 속에 위험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해 화학 물질 중에 이 위험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한 6,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해 화학 물질 중에서 위험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가 우리가 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망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한다. 이게 사업체, 그죠? 위험물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을 하고 있다. 채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제조, 취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업체에는 반드시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 규모에 따라서 위험물 기능사가 필요한가, 위험물 산업기사가 필요한가, 위험물 기능장이 필요한가, 거기에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그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 채용 시, 그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고, 우대할 수가 있다. 우대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 후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경쟁 채용 시험에 우리가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 기술 자격증, 그죠? 국가 기술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 공무원. 공무원으로 우리가 응시를 할 때 우리가 뭡니까? 3%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3%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매력이 있는 그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응시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위험물 산업기사를 우리가 응시를 하려고 하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기능사 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나오면 위험물 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꼭 위험물 산업기사가 아니라 위험물 산업기사와 유사한 그와 같은 산업기사, 그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바로 위험물 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관련 학과의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2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학년이 졸업 예정자입니다. 3년제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그죠? 여러분들께서 위험물 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관련 학과에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런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만 있으면 여러분께서 위험물 산업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설명은 위험물 산업기사는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20문제, 화재예방과 소화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20문제, 그 다음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에서 20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물 산업기사는 일반화학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반화학도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와 같은 일반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학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죠.
고등학교 다니실 때 일반화학, 화학 같은 경우 화학 1이 있고 화학 2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위험물에서는 위험물에서 일반화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등장되는 자주 출제되는 그 같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화학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소방법은 대단히 쉽죠.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검증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는가? 객관식 사지 퇴기령입니다. 출제 문항은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검증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우리가 합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죠. 학습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주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류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또 자주 등장하는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내용, 그죠?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소 등에서 제조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 같은 유형들을 여러분들께 암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암기법을 다 만들어 놓았다. 그 만들어 놓은 암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번 들으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기억이 되는 형태로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배우락의 합격 전략. 배우락에서 각 교수진들로 하여금 쉽게 합격을 시키도록 각각 노력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 암기법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암기법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험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 제 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랄, 2, 3, 4동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우리가 지정 수량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특수인화물은 50리터. 그 다음에 제1석유류 비수용성은 200리터,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4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지만 이것도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암기 방법을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1류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위험물의 종류, 그 다음에 품명, 그 다음에 위험 등급, 그죠? 이와 같은 내용대로 지정 수량, 이와 같은 내용대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죠? 기출문제를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기출문제는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 알고 있는 문제는 문제에다가 까맣게 꼬표 처리를 하시고 꼬표 처리했던 내용은 두 번째 볼 때는 보지 않으시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화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잡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H2O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 왜 개수가 두 개가 되고 산소 개수가 한 개가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염화 제 1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FeCl2를 의미하는데, 왜 F가 한 개가 되고 Cl이 두 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Al2O3,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알루미늄 개수가 두 개가 되고 산소 개수가 세 개가 되어야 되는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학적인 개념이 없는 분들이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배우락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